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와.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촌입니다. 도대체 왜 제가 여기에 와 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촬영한 경산지식산업지구 소개 영상 덕분에 제가 디지패치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표해서 오늘은 새로 오신 천자님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씨, 천자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아, 특별 미션은 천재님에게 입주 기업들 위한 약속 세 가지 받기인데요. 제가 결국 해낼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삼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봄부터 경산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된 신입사원이에요. 오늘 이렇게 천재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인터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얘기해 볼까요? 예. 우선 6대 천재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재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들 너무 궁금하실 텐데 천재님 자기소개와 천재님이 대신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월부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임을 맡게 된 김병삼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시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미중의 전략적 패권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제가 소임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이 있듯이 우리 청 모두가 합심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소감부터 남다르시네요. 천재님이 만들어 나가실 변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천재님을 뵌다고 해서 미리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경산 복도에 다양한 여직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 특히 디지패치 퇴직지구가 있는 여선 포항에서 부시장으로 일하셨는데 혹시 취임 후에 디지패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마리아 씨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일하신 만큼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1단계에 우리가 개발과 투자 유치에 집중했던 1단계와 달리 최근에는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업무 로드가 확대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 청은 말씀드린 대로 핵심 전략 산업이라든지 또 첨단 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우리 추진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예, 먼저 규제 개혁이라든지 규제 개선, 또 산학연 네트워킹 확장, 그리고 기업의 R&D 지원, 또 사업화,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 입주한 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희들 시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들에 딱 맞는 내용 같아요. 그럼 임기 기간 동안 디지패치 천재님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의 확장과 저는 추가 지정이겠죠. 지금 우리 대구 경북 경제청에서는 8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3개 지구에 대한 입주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포항융합기술지구, 수성지구,
또 대구 태포를 지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더 넓어진다면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 자유구역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또 대구 경북 신공항과 관련해서 군이 신공항 주변과 또 K2 우리 후적지를 대구 경제 자유구역으로 초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8개 도서지구가 있는데 또 늘어난다니 정말 멋지네요. 총장님, 그러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오게 되겠네요. 예,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의 핵심 전략 산업인 ICT 의료, 또 바이오,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군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또 국내 복귀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히 순차적으로 저희들 분양 중인 영천 하이테크 지구와 또 포항 융합 기술 지구에 저희들 탄탄하고 비전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천재님이 이루고 싶은 것 외에 디지패즈 입주 기업들에게 이거만큼은 꼭 해주겠다 이런 약속 세 가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구 경북이 함께 발전하는 디지패즈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먼저 개발이 완료된 지구가 많은 대구와 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경북 지구가 공존하는 우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라든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휩쓸리지 않고 대구와 경북의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역동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대구 경북님 곁에 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주 기업들이 우리 디지패즈에 입주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매일 느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투자지구의 최신 소식 공유와 또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부터 판로 개척 사절단이라든지 투자 위치 상담회 또 산업구별 세미나와 토론회 등 여러분의 기업 활동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보강하고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디지패즈의 직원들과 또 입주 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 슬픈 일부터 그리고 갖가지 고충들을 언제든 제게 들려주십시오. 늘 현장과 함께 있는 열린 청장실이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완전 튼튼한 약속들이네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약속들 꼭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인증샷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인증샷이요? 예, 좋습니다. 예.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총장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김변산 총장님 인터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미션을 쉽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총장님이 입주 기업들 위한 약속을 드리니 디지패즈 미래가 또 기대가 됩니다. 저랑 새끼손가락 걸었으니 꼭 지켜주시겠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